자, 안녕. 오늘은 두 번째예요. 우리가 그 1과에서는 뭐를 배웠었냐면 비동사 과거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am, is가 was랑 were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항상 영상을 보고 나면 뭐를 한다고? 보고 시험 보고 그다음에 문제 를 풀게 될 거고, 이 문제는 남은 것들은 숙제가 될 거니까 너무 꼭다 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돼요. 뒤에 또 문제가 또 있으니까. 하하.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사실 비동사는 어렵지 않으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비동사 과거형은 당연히 과거형의 부정문은 뭐뭐가 아니었다. 뭐뭐 하지 않았다, 뭐뭐에 있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텐데, 우리가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은 was나 were 뒤에 뭐만 넣으면 된다고? 난만 붙이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was가 오면 뭐 화창했다인데 was not이면 화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뭐만 넣어주면, 난만 넣어주면 끝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here is랑 there are도 바꿔가지고 there was, there were로 배웠잖아. 그러니까 뭐뭐가 있었다였는데 was not 하면 뭐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there was, there were 부정문에는 any라는 게 자주 쓰인데, 욕실에 수건이 뭐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any가 쓰인다라는 거, 요것도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이제 애니가 쓰인다라는 거. 썸은 쓸수 있다 없다. 썸은 쓰지를 못한다. 왜? 부정문에서는 썸을 쓰지를 못해요. 부정문은 애니를 쓴다라는 거. 그다음에 was나 were not은 어떻게 줄이냐면 wasn't나 아니면 뭐 weren't죠. wasn't, weren't. 그래서 was not은 wasn't로, were not은 weren't로 바꿀 수 있다. 줄여서 쓸수 있다 라는 거.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러면 옆으로 가서 문제를 한번 볼 건데, 그죠? 들어갈 위치, not이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죠. 아까 앞에서 말했으니까 그거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이것도 동그라미를 치고 그 부분을 줄여서 한번 써보세요. I 다음에는 was not이냐 아니면 were not이냐 한번 골라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줄여서 wasn't거나 weren't거나 이렇게 고치면 되죠. 자, 뒤에 보면 행복하지 않았대. 근데 이거 the king was happy 하면 그 왕은 행복했다니까. 뒤에다가 뭐를 넣어야 된다고? 비동사 뒤에 not을 넣잖아. 그러면 뭐? was not으로 이렇게 바꾸면 된다라는 거. 자, 밑에도 똑같아요. 자, 학교에 늦지 않았대. 줄리아는 그 당시 학생이 아니었대. was not이나 아니면 were not 골라서 잘 쓰면 됩니다. 주어에 따라서 was를 쓸지 were를 쓸지 고르는 거 계속 주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레벨업 볼게요. 자, 그 음식은 맛이 있대. 그렇죠? 그럼 이거를 it, 이건 꿈이었대. was a dream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는 뭐를 한다고? was의 과거형인, 아까 과거란다. 부정문인 was not을 쓰면 된다. 줄여서 wasn't까지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과거를 써서 was나 were를 고르고 밑에는 부정문으로 만들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 쉽게 풀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영상 다 봤으면 시험을 보러 오세요. 끝.